내가 이렇게 졸면 친구가 깨워줘. 야! 더 오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안녕 얘들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독서실에도 못 가고 집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 아마 학원 안 가고 그런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집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꿀팁들을 가지고 왔어. 이것만 보고 공부해라. 고고링. 야, 일렉트로닉 머신 전부 다 얘라.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돼. 인강 들으려다가 갑자기 유튜브 알림 뜨죠? 그럼 요거티브 들어와서 보지. 콘센트예요. 난 봐. 여기다가 이게 정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휴대폰에 깔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썼던 건데 그 특정 내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은 전화, 사전 이런 거 빼고는 아예 데이터 올 차단. 그냥 건들지도 못해요. 잠금도 안 풀려. 괜찮다. 그런 어플 쓰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남자친구랑 약속을 했어. 공부하는 걸 타임랩스로 찍어서 보내주자.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를 보내줘야 되니까 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잖아. 그래서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귀엽게 조는 거 안 돼? 막 약간. 질문이 어떡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타임랩스를 찍으면은 이게 끊으면 끊기잖아. 아, 그래서 맞지. 억지로 핸드폰을 못 만지게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너도 남자친구가 찍은 걸 다 봐? 처음부터 끝까지? 걔는 자기가 매점 가고 싶을 때는 못 끊잖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매점 감 이렇게 써가지고 책상에 놓고 매점 갔다 오고 그러는데 옆구리 시려운 사람들은 공부하지 말라 이겁니까? 아니죠. 아니 저는 남자친구 약간 남자친구면서도 약간 경쟁자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선택했을 뿐이지 친구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좀 핸드폰 중독자였나 봐. 아무리 뭐 책상 서랍이나 뭐 다른 방에 숨겨놔도 맞지. 공부를 하다가 핸드폰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집 밖에 두려고 노력을 했지. 핸드폰을. 가족들 중에 누군가 외출하면 그 사람한테 내 핸드폰을 맡기는 거야. 그냥 보내버려서. 대박이다. 이제 저녁만 되면 이제 아빠가 막 기다려. 그래서 마치 핸드폰 그래서 때문에 아빠를 기다리는 거야? 미안해 아빠. 그럼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땐 어떡해? 반납을 했지 부모님께. 주로 엄마한테 폰을 맡겼는데 그럼 엄마가 막 화장대 서랍이나 신발장 이런 데다 숨겨 놓으셨어. 나중에는 내가 엄마가 신발장에도 핸드폰을 숨겨 놓는다는 사실을 안 거야. 엄마 몰래 또 방에서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나와서 신발장 조용히 이렇게 뒤져가지고 핸드폰 찾아가지고 또 폰하고 이랬어. 나중에는 엄마가 또 내가 그렇게 핸드폰 하는 거 알고 또 다른 곳에다가 숨겨 놓으셨더라고. 방에는 책상 말고 또 뭐가 있어? 침대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공부를 좀 하다가 아 좀 졸려와? 그러면 아 5분만 자고 일어나서 잘 공부해야지? 잔다? 그러면 이 5분이 50분이 되고 막 5시간이 된단 말이야. 침대에 좀 다가가지 않으려고 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 말고 장소를 옮기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침대한테 유혹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우와! 침에서 공부를 한다고? 되게 다르긴 다른가 봐요, 여러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고3 올라가기 전에 침대가 오래됐기도 해서 엄마가 침대를 버리고 약간 이만한 매트리스 있잖아. 거기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이걸 돌돌돌돌 말아서 묶어버렸어. 난 누울 공간이 없었어, 눕고 싶어도. 왜냐면 다시 누우려면 그거 다시 풀어가지고 베개 세팅하고 이불 세팅하고 해야 되잖아. 맘만 먹으면 그거 베고 자. 아, 그래?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침구류를 아예 다 치우는 시트를 제외하고 침대 위에 있는 걸 다 밀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야. 침대 시트에만 누우면 뭔가 약간 혹시나 느낌이 없단 말이야. 나는 학교에서 항상 스탠드 책상에서 공부했거든. 집에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번뜩인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이만한 밥상 있잖아. 그 밥상을 그 책상 위에 올려가지고 그럼 얼추 약간 가슴 높이에 와. 번뜩이다가 약간 무전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완벽했어. 움직이지도 않아. 괜찮아. 되게 괜찮아. 근데 좀 좁긴 해. 밥상이요. 아 맞지. 밥상이니까 좁지. 그래도 서서 하느라 졸지 않을 수 있었다.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친구들이랑 화상통화를 이용하는 거야. 화상통화를 이용해? 약간 여러 가지 어플들 있잖아. 이것도 이제 나 때는 없던 거. 친구들이 이렇게 봐주잖아? 그럼 일단 서로 감시를 해줘. 감시를 하니까 괜히 눈치 보여서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건 괜찮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잠 깨는 거 알지? 아 맞지 맞지. 얘기하면서 잠을 확 깰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졸면 친구가 깨워줘. 야! 더 오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감시만 하진 않았어? CCTV처럼? 아 근데 한 명씩 있고 그런 애들 있고 어떻게든 조는 거 잡아내려고 막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 시간 공부 안 되는데 친구들한테 도움이라도 주자. 도움이라는 명목하에 자긴 논 거잖아. 그때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제 내기를 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더라고. 내기? 응, 친구들이랑 내기를 하는 거야. 페북이나 인스타에 내가 활동 중에 뜨면은 친구들한테 그거를 이제 캡처해달라고 해. 그게 발견이 되면 내가 애들한테 밥을 사준다고 하는 거야. 너무 좋아. 내가 너 페북을 맨날 볼 거야. 내가 너 계속 밥 사줄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렇지. 내 타임풀만 계속.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친구들한테 한두 번 엽떡이나 뿌링클을 사줬어. 너무 좋아. 나도 뿌링클 사줘. 핸드폰은 손이 가.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딱 보면은 18,000원 날아가는 거지. 아이디어 진짜 좋다. 집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 진짜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온몸이 막 피로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좀 일어나줘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집에서 공부하는 거에 제일 큰 장점은 또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 말하면서. 아 맞아. 그래서 나는 원래 집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왜냐하면 독서실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용히 해야 되기도 하고 말을 못 내가 하잖아. 원하는 자세로 공부를 못 하잖아. 어떤 자세로 하는데? 나 원래 야 진짜 브랩을 자세 되게 하지. 난 맨날 이러고 졸릴 때 특히 방 안에 뺑뺑 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말하고 가르치다시피 이제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시험 볼 때 뭐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이 방에 이 위치에서 침대 위에 올라가면서 말을 하면서 했던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지. 연상법이야. 이 순간에 이걸 외웠었지 하면서 딱 답을 적어냈던 적이 있어. 효과가 좋구만. 채윤이가 약간 이렇게 하고 막 예쁜 척 하면서 스트레칭 했을까? 으야! 막 으야! 하면서 스쿼트 하고 막 어깨 막 부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그냥 암기하면서 그냥 이러고 스쿼트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중학교 때 앉았다 일어났다를 너무 많이 했어. 숙제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단련이 돼서 이제 스쿼트 하면서 공부가 되더라고. 나는 장소가 적응이 되면은 공부가 안 되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독서실도 주기적으로 자리를 옮겼어. 집에서는 이제 책상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동생이랑 막 책상 밑에서도 해보고 화장실 앞. 화장실 앞? 발밑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암모니아의 냄새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암모니아 여러분 집중력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런 걸 애용했구나.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뭔가 위치와 자세. 책상 밑에 들어가면 의자를 책상으로 쓸 수 있잖아. 그건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하면 좋아. 바로 화장실도 갈 수 있잖아. 오빠 화장실 냄새나? 우리 집은 안 냄새 안 나. 아 우리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뭐 더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맞지. 그리고 약간... 엄마가 요리하는 밑에서도 해보고 그럼 엄마가 딴 짓하면 혼내주잖아. 엄마가 요리하는 밑에서도. 내가 보기엔 이건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한 입씩 받아먹으려고 한 거야. 취향이 좋은 거야. 그리고 집공의 최고의 장점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해주는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좋아. 만약에 내가 스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야 밥 먹으러 나가자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잖아. 이러면은 이제 한두 시간 뚝딱이야. 그리고 솔직히 밥만 먹는 사람 별로 아무도 없어. 코너 1,000원 넣고 딱 내 곡은 불러줘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식 막 마실 거 밀크티 같은 거 다. 내가 미리 오늘 엄마한테 카톡으로 아 엄마 오늘 내가 좀 뿌링클이 먹고 싶다. 그래서 오늘 좀 단계 좀 땡기는 것 같아. 그러는데 수험생활이니까 또 엄마가 맞아, 그때는 해달라는 맞아. 거 많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말해놓으면 집에 가면 엄청난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 하나씩 집어먹고 또 집중이 안 될 때나 방에 딸릴 때 그걸 먹으면 공부 효율도 엄청 올랐었어. 아 대신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식곤증이 오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코시국이라서 안 그래도 학교도 못 가고 막 온라인이었다가 오프라인으로 학교 갔다가 수업 어플도 잘 안 돌아가서 걱정 많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입시생들이 다 같이 겪는 거니까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바로 그 이유에 천천히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물론 건강이 최우선이긴 최우선. 하지만 아 코로나 때문에 공부 잘 못했어 이런 말은 사실 맞지, 변명인 거 아시죠? 뭐 집에 있는 만큼 자기만의 시간이 그만큼 또 많아진다는 소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공부하라 공부하라. 또 유튜브 딴 거 보지 말고 내가 바로 있다 끄고 공부해.